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려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랑 이 정치적인 부분은 이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통일신라 하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 하대에는요, 일단은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 활발해져서 지방에 있었던 이 호족 세력들이 이제 대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앙에 있었던 이 육두품 계열이 골품제도에 불만을 품고 호족과 손을 잡게 되죠. 이 호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주나 장문들을 일컬었던 사람들인데요. 먼저 군인 출신 이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초족 출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촌주 출신도 있었고, 또 이제 신라의 이제 왕족으로 있었던 궁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나라를 만드는데 이제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은요, 먼저 정확히 900년에 나라를 먼저 만들었었던 바로 견원이 있죠. 이 견원은 신라의 이제 장군 출신이었어요. 물론 견원도 마찬가지로 신라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900년에 이제 무진주를 점령하고 완산주를 수도로 삼아서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백제 땅에다가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초족으로 있었던 양길의 부하로 있었던 이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궁예가 독립을 해서 양길을 친 다음에 그다음에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후고구려의 수도는 송악인데요. 당시에 송악의 해상 이제 세력으로 굉장히 강했던 왕건이 바로 여기 있는 궁예의 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궁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폭군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폭군적인 행세를 한 건 아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광평성을 설치한다든지 골품제도를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광품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정치를 이제 곧잘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당시에 이 왕건은요, 이제 부하로 있다가 제2인자였던 시중이 지위까지 오르면서 궁예의 신임을 얻게 되는데요. 당시 이 후고구려하고 후백제의 특징을 보자면 이런 이 통일신라 자체를 굉장히 이제 적대시하고 싫어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우리 드디어 신라와 그 다음에 후고구려, 후백제, 후삼국 시대가 마련이 되고 북쪽에는 여전히 발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겠죠. 자, 이러던 와중에 이제 궁예가 수도를 갑자기 옮기게 돼요. 수도를 송악에서 다시 철원으로 옮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진이라든지 태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도 바꾸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라를 바꾼 이후에 궁예는 미륵 신앙에 굉장히 심취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미륵을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이 미륵을 기다리다가 혹시 자기가 미륵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미륵으로 자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아들을 물러내고 두 명이나 죽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부인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럼 당연히 부하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였겠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부하들을 뭐 죽였겠지만, 물론 자기가 미륵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제 반역자들이 눈에 보인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백성들의 민심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하들의 민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호족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서 왕건을, 2인자였던 왕건을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고 궁예를 쫓아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왕건이 918년에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이제 이 후삼국 시대에서 드디어 후고구려가 이제 고려로 바뀌게 되면서 고려,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후백제로 이런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 후백제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자주 쳐들어가곤 했어요. 당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건이 있었던 고려에서 이제 자꾸 도와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건은 이 신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성을 많이 이제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왕이었던 경혜왕이 이제 후백제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왕건이 와서 이제 신라를 도와주게 되죠. 하지만 이미 후백제는 이제 물러가고 그 앞에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의 이 군사들은 그 매복에 당해서 왕건도 이제 죽을 뻔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왕건과 이제 갑옷을 바꿔 입고 대신 죽었던 신순겸이라는 사람 덕분에 왕건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왕건은 다시 이제 후백제와의 전투, 고창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이 후백제를 잠시 이렇게 붙잡아 놓게 되는, 잠시 이 세력을 떨쳐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자, 이 공산전투하고 고창전투. 자, 요거는 이제 고급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 바로 이제 전에 이제 발해가 거란한테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해서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흡수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는 굉장히 이제 불안함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후백제 같은 경우에서는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견훤에게는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막내였었던 금강이를 견훤이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견훤에게 이제 왕위가 돌아갈 거를 염려해서 이 신검이 첫째였는데 이 신검이가 아버지인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본인이 이제 왕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통일신라는 왕건에게 고려로 귀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통일신라가 935년에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견훤이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 왕건에게 가서 이제 후백제를 직접 쳐서 나라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936년인데요. 드디어 918년에 나라가 세워졌던 이 고려는 926년에 발해 유민들 받고 935년에 통일신라 항복해오고 936년에 이제 이 견훤에 의해서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936년에 통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고려시대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거. 왕건의 힘이 강해서 고인들이 이제 호족을 아우르면서 나라를 세웠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왕건은 호족과 함께 더불어서 이 고려라는 나라를 이제 세웠기 때문에 이 왕건은 고려라는 나라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호족과 굉장히 이제 유대관계를 이제 중시 여겨야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이 후삼국 시대가 통일이 이제 고려에게 되면서 결국 이 고려의 이 정치적인 습관을 우리가 이 지배층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고려시대는 다섯 개의 시기로 총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문제 풀기에 상당히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먼저 고려 초기, 그 다음에 고려 중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고려말기. 자, 이렇게 다섯 개로 이 시기 구분을 하게 된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지배층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호족이 정치적인 지배층으로 있었던 시기를 우리는 고려 초기라고 하고요. 당시에 있었던 이 세조 왕건, 그리고 3대왕이었던 정종, 그 다음에 광종, 선종. 자, 요 네 명의 왕들은 이제 특히 이제 많은 왕들을 우리가 다 외우고 그러진 않을 건데요. 이 네 명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되는데, 바로 이 호족을 이제 통합하거나 아니면 이제 억압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중기에서는요, 드디어 호족이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호족은 지방에 있는 이제 지배층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귀족이 되죠. 당시의 고려 시대는 이제 고려는 이제 중국의 송나라가 이제 문치주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문치주의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문신들이 우대되는 사회라는 거 이거 알아두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편하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벌귀족, 이 무신들이 조금은 이제 좀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문신들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무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차별이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무신 정변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시기가 무신 집권기고요. 바로 지배층은 무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무신 집권기 때 쳐들어왔던 몽고의 진입. 우리가 40년 동안 싸웠지만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인데 드디어 이 원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송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나라한테 우리는 간섭을 받게 되는 원간섭기 시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원나라한테 이제 충성을 하게 되는 친원파 세력들이 이렇게 지배층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 권문세종에 의해서 이 원나라가 간섭을 했을 때 무엇을 뺏겼고 우리가 어떤 풍속이 바뀌었고 무엇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거에 대해서 개혁정책을 시행했던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었고 어떤 개혁정책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고려 말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이 지배층이 나오게 되는데 이 권문세종과 굉장히 대립을 했던 지배층이 바로 이 신진사대입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접근,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침대하게 되는데요. 자, 이쪽은 친원파, 이쪽은 친명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고려 말기에 이르르게 되면 이제 원간섭기에서 있었던 이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사회적인 이런 풍속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인데요. 이 공민왕은 굉장히 출세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때 공민왕이 이제 이 원간섭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이것은 과연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이를 공민왕을 도와줬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 초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기 이전에 일단 후삼국을 통일된 이후에 고려의 성립에 대해서 이제 성립의 의의라든지 고려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보자면 왕권은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건국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수도를 왕건의 이 근거지였던 다시 송악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죠. 이 송악이 이제 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입니다. 지금은 개성지방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대외 관계를 보자면 신라에게 그 친한 친신라 정책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을 흡수하고 통합하고 이제 수용하게 되면서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의 유민들도 이제 포용하게 되는 이런 포용력이 깊은 나라였다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태조는 발해 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유민들 다 왔었던 유민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통일된 이 고려의 이 나라를 굉장히 이제 잘 운영해 나가는 그런 유능한 왕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고려 건국의 의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가 건국되는데 어떠한 의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지배 세력들에서 새로운 지배층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먼저 고려를 세우게끔 도와줬던 바로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과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골품 제도의 이제 한계점을 갖고 호족과 손을 잡아서 후삼국 시대였던 고려까지 세우게 되었던 육두품계가 자, 이들이 바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고려시대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유교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 질서가 이제 성립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성종의 이제 최승도의 시호 28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최승도는 최치원의 손자로서 육두품 계열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제 재상의 지위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잘 자기 인재를 이제 굉장히 자기 실력을 잘 쓰여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때 이제 교육제도라든지 과거제도라고 해서 실력으로 이제 관리를 뽑게 된 제도가 나오게 되면서 실력으로 이제 우리가 핏줄로만 이렇게 연연했던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 사회가 됐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세 문화에서 지방 문화에 대해서 중요성도 조금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유교, 불교에서는 선종, 그 다음에 풍수, 도참 사상, 이런 사상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호족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있었다가 이제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본격화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북진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고구려를 계승해서 나라 이름이 고려라고 지어진 건데요. 그래서 고구려의 옛 땅을 찾으려는 그런 진취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몽고와의 싸움에서도 이제 지치지 않게 40년 동안 어떻게든 항전을 통해서 싸워내려고 했었던 그런 민족의식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 고려의 통일은요, 통일신라의 이 통일하고 조금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자, 통일신라의 통일은, 이제, 신라의 통일은 최초의 통일이었어요. 그게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외세를 끌어들이고 고구려의 땅을 잃어버렸다는 그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려의 통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융합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여러 민족을 잘 융통해서 썼다는, 요걸로 인해서 민족융합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진정한 통일을 고려의 통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려 초기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왕건은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면서 이제 좀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전쟁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 속에서, 중앙이 시끄러워진 그 틈을 타서 호족이나 다른 세력들에게 굉장히 수탈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 죽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왕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민생을 안정을 했느냐. 먼저 이제 과도한 수치를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취민유도라고 해서 이제 뭐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조세를 수취할 때에도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유교적인 민본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런 취민유도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취를 할 때도 세금을 낼 때도 정확히 수확량의 10분의 1만 이렇게 세금으로 내도록 그 세율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해서 이제 우리 고려의 침대법 사회품에서 한번 배웠었는데요. 자, 이때 충궁기 때 빌려줬다가 추수 때 갚으라고 하는 이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침대법을 계승한 제도로 이제 백성들을 부유라는 제도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만해와 연등해를 화려하게 거행하라는 있는데 바로 민신 수습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고려 시대가 불교의 시대, 불교가 꽃을 피웠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팔반해와 연등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조금 무마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걸 화려하게 개최를 했고요. 또 호족들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수치를 마음대로 하는 거를 이제 금지를 하고 전쟁 기간에는 이제 노비가 된 사람은 다시 양민으로 풀어줬어요. 자, 이게 바로 민생 안정을 위한 이 태조의 정책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호족 세력을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왕건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호족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이 호족을 이렇게 그 자기 세력으로 완전히 편으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호족을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가 취해져야 하죠. 자, 근데 왕권은 이제 호족이 세워준 왕이잖아요. 그래서 부적절 이렇게 억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왕권이 선택한 게 바로 호족의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한 바로 당근과 채찍, 강병책과 회유책으로 이제 이렇게 호족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중필비사라고 그래서 여러 호족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몸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친의 뜻을 보이면서 이제 그들의 이 협력과 지원들을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성정책인데요. 사성정책은 이제 가장 호족들을 가깝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기 식구가 되면 돼요. 그럼 식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맺을 수는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성씨를 쓰는 거, 친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성정책은요, 왕씨성을 하사함으로써 이제 같은 성씨를 쓰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가족과의 관계를 맺어서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말했던 결혼정책. 이때의 결혼정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왕실의 번성을 도모하면서 또 군사적인 지지 기반도 확대하면서 이제 이렇게 친분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건데 그래서 왕건은요 부인만 해서 정실 부인만 해서 29명 정도가 돼요. 아들들은 한 30명 이상이 넘었다고 그러죠. 굉장히 많은 부인과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위만 주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우대만 해주는 걸로 이 호족들은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개국공신에게 주었던 땅, 역분전입니다. 자, 이 역분전은 공로의 대소에 따라서 이제 개국공신이랑 중앙관리의 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로 인품에 위주로 해가지고 줬던 건데 인품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품은 잴 수는 없지만 왕건이 봤을 때 이제 뭐 개국공신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땅이 바로 역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신간 제도라고 있는데요. 자, 이 사신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에서 이제 경순왕이 항복을 해왔잖아요. 이 경순왕의 원래 이름이 김보예요. 이 김보가 항복해왔을 때 통일신라 그 신라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나라가 망했대. 우리 왕이 항복을 했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 있을 건데, 그냥 이 다스렸던, 원래 다스렸던 이 왕이 그대로 이 지배자로 다스리게 된다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진 않을 거죠. 그래서 이 사신가 제도는요, 통일신라의 김부가 그대로 이 신라 지역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 민생을 안정시키고요. 또 이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사신관이었던 김부가 이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제 중앙 집권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신관 제도가 굉장히 유능하게 쓰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조가 잘해줬던 정책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호조가 억압정책의 일환으로 쓰였다는 거. 자, 요게 좀 강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신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 세력이 이제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이 이제 지위가 좀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때 있었던 이제 충수관 때 폐지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조선시대에 유양소나 경제소와 같은 그 기관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사신관 제도를 대신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인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기인제도는 바로 이제 이 호족의 아들들, 호족들은 지방에 있는 세력이잖아요. 그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중앙의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호족들의 아들들을 왕건은, 이제 태조는 불러오라는 거죠. 중앙으로 써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호족들은 굉장히 좋겠죠. 자기 가문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중앙으로 보내지게 되죠. 자, 이 제도가 바로 기인제도인데요. 원래는 이 기인제도는 이제 굉장한 이 이게 숨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중앙으로 이제 이 호족의 아들이 가게 되면 왕 옆에 있게 되죠. 바로 인질로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 옆에 있는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인질제도의 기인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태조 왕건이 했던 정책에서 이제 왕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구려 땅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연호도 썼어요. 천수라는 연호를 쓰면서 이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평양을 중시 여기는 정책을 하면서 거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발해 유민들도 고려로 오게 됐죠. 그리고 이 발해에서 또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 유민들이 많았고요. 또 이때 이 고구려를 계승했던 이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거란족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을 가졌다고 해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그 태조 때 있었던 만부교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란이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축하 사절단으로 사절단과 이제 낙타를 선물로 보내게 되는데, 그 낙타를 만부교 밑에서 굶겨죽게 하고 사신들을 귀향을 보내고 했거든요. 굉장히 거란이란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겠죠. 또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굳이 보자면 이제 발해의 유민들을 이렇게 포용하게 되었다는 것, 요 부분이 우리가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왕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느냐? 바로 귀족들도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관리들도 호족이에요. 그리고 왕도 호족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같은 호족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급에 따라서 왕은 자기보다 급이 더 높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고대에는 안 그랬잖아요. 고대에는 혈연의 의지를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혈연이 따로 있다고 봤는데, 이때는 같은 호족 출신 하에서 이렇게 왕이 되고 신하가 되고 이랬으니까 그 왕에 대해서 뭔가 존경심을 심어주거나 그럴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계와 계백요서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어서 이 지방 호족 들이 군주에 대해서 이 신하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했던 책인데, 이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께서 이제 도덕이나 윤리처럼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윤리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녀 10조를 통해서 자손에게 이제 당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심도 수습하고 통일한 이후에 왕건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후손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 하지 말아라, 요거 해라, 이런 식으로. 자, 교재에 보면 후녀 10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 자료로서 이제 보이니까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자, 특히 어떤 걸 보시면요, 이제 4조하고 6조 같은 경우, 4, 5, 6조,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유식조네요. 그죠? 잊지 말고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대왕이었던 혜종은요, 이때 당시에 이제 왕규행안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외손자였던 광주원군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왕규행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왕건은 29명의 부인에다가, 정실 부인에다가, 또 이제 그 왕자들만 해서 30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왕건의 결혼 정책은 호적을 통합한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왕위계승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직접적인 계기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왕위계승 분쟁에 의해서 희생이 됐다고 봐도 이제 무관하겠죠. 그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정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종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자, 수도를 옮기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이 지배층을 조금 귀족들의 세력을 좀 분화시키고 자기의 세력을 새롭게 만들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천도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이 서경 천도 계획을 추진을 했지만 추진을 못했어요. 자, 이 정종도 갑자기 죽었거든요. 아마 왕위 계승 분쟁에 또 이제 희생양이 돼서 아마 죽은 걸로 이제 보여지죠. 자, 이때 이 정종은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거란이랑 적대적이었던 이 순간에서 정종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광군사라고 하는 군사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광군사라고 하는 거, 이 정종 때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광종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혜종과 정종과 같은 이 앞대 왕들이 이렇게 왕위 계승 분쟁으로 이제 이렇게 금방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위 계승 다툼 분쟁을 보면서 이 광종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호족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싶었겠죠? 그래서 호족 억압정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광종입니다. 자, 이 광종은요, 일단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후주에, 중국에 있는 이 후주에 있는 쌍기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왕위 계승, 그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이 방법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먼저 주영공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주영공부법은 주와 현에서 바치는 공물의 그 수량을 정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일정량, 그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그 일정량 이상을 수탈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걸 재산으로 이제 먹어버리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노비안건법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하죠. 자, 이 노비안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 양민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면모로 좋냐? 바로 일석이조로 좋은 거겠는데요. 먼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죠. 근데 양민이 노비가 됐어요. 양민은 세금을 내고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낼 양민이 바로 이제 호족들의 이 그 노비로 가게 돼버리면, 자, 세금은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또 호족들은 자기의 이 노비들을 개인 재산화 시키면서 엄청나게 이 경제적으로 이제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이제 광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일단은 조세 수입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노비를 다시 풀어주면 양민이 되면 다시 세금을 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호족의 재산으로 있었던 이 노비들을 풀어줌으로써 이제 호족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경제적으로 세력이 조금은 꺾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선발적인 차원에서는 과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거 제도는 유학을 익혔던 신진 관료들을 등용해서 원래 있었던 이 관료들이 이 광종에게 굉장히 반기를 드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호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했던 신하들이 많았겠죠. 그 신하들을 버리고 새로운 신하들을 영입하겠다는 의미에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돼서 이제 신고 세력을 교체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8품계, 이제 품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자, 9품 정도를 이제 완성을 하게 돼요. 자, 이 9품이 이제 어떻게 해서 18품계가 되냐면, 정1품, 종1품 해서 9품을 정하고 종으로 나누게 되면 18품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 18품계를 완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복을 제정해요. 그 급에 따라서. 그러게 되면 이제 멀리서만 봐도, 아, 이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고, 뭐, 그 다음 파란 옷을 입었고, 이제 뭐 황색 옷을 입었다. 그럼 그 급에 따라서 옷 색깔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 질서는 딱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서만 봐도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신과 호족 세력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종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세력들을 가차 없이 숙청을 해버리죠. 이것 때문에 이 호족들에게 굉장히 이제 불만을 많이 받게 되는 게 광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왔었던 이 성종 때 그 최순노의 시무 28조로 유명한 최순노는요, 바로 5조 정적형이라는 책을 써서 이 광종만 닮지 말고 다섯 명의 이왕들 중에서 태조, 그 다음에 혜종,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요게 태조, 정종, 광종, 정종. 이 다섯 개 왕 중에 광종만 닮지 말라고 해요. 나머지 중에서 이 태조 왕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호의적으로 말을 하지만 광종에 대해서는 절대 닮지 말고 이제 포악한 임금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광종의 이 업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업적도 있지만 호족에 대해서는 이제 억압정책을 썼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품고 있다는 거.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또 광종은요, 황제를 칭했습니다. 칭제권한. 황제를 칭했다는 것은요, 중국에게서 의지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자주적인 나라임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광덕이나 충풍과 같은 이런 연호를 썼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문화에서 봤었는데요. 이때 이제 신라 하대에 보면 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 교종은 이제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교종이나 선종이 특히 많이 쪼개지게 돼요. 교종 같은 경우에는 5교, 5개로 쪼개지게 되고요. 선종 같은 경우에는 구산이라고 해서 9개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 고려시대에는 이것들을 이제 불교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고려시대에서는 이 불교를 통합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떠안고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시행했던 첫 번째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자, 광종은 이렇게 교종과 선종을 각각 통합을 해서 사상의 통합을 꾀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민생을 안정하기 위해서 이제 귀법사를 창건해서 이제 여러 교단들을 이제 통합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천태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이제 통해서 교선 이 통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교단 통합에 그쳐버리고 말입니다. 자, 이런 광종의 이 업적은요, 각각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이 성종의 이 여러 가지 중앙 집권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게 보여지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성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성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순노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유교정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안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유교정치에 의해서 국가 기반을 정립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 원리를 유교적으로 이제 정립을 하려고 했던 건데 고려시대에는 불교사회잖아요. 그렇죠. 불교사이긴 한데요. 정치는 유교로 하게끔 이렇게 주장했던 이 사람이 바로 최순노입니다. 이 최순노가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올렸을 때 이 성종은 그거를 받아서 바로 중앙집권체제를 이제 완성하는데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교재에 이제 시무 28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게 좋은데 28조 중에 22조만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언급했던 5조 정적형, 5명의 이 5조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치정을 논했댔죠. 광종은 절대 닮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성종에 대해서 이제 성종이 어떤 업적을 이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성종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이제 유교와 불교가 이제 공존하는 체제를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불교 행사를 억제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왕건이 분명히 훈효 10조에서 팔관회와 연등회를 화려하게 시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성종은 팔관회와 연등회를 이제 억제하는 하는 정책을 썼다가 나중에 폐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집을 절로 삼는 것도 이제 금지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유교 정책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북자왕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를 만들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학을 공부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들을 이제 파견하게 되면서 효사상을 장려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불교 사회였지만 유교도 이때 당시에 이제 공존하면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방에 시민목을 설치하면서 지방관을 이제 최초로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지방에 대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성종 때 시민목이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면서 이제 중앙집권이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관직도 개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기존에 있었던 이제 태봉 때 썼었던, 즉 이제 궁예가 만들었던 광평성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 관제를 그대로 쓰다가 이때 성종 때 이르러서 유교식으로 이제 관직을 개편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가지고 와요. 바로 삼성육부제도를 조금 이제 바꿔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 그 다음에 육부로 이제 편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송나라 관제에서는 중추원과 삼사와 같은 이런 송나라 관제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고대부터 회의제도를 굉장히 중시하겠죠. 이렇게 도병마사, 식목도관과 같은 회의제도를 이제 마련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이 관제로 이제 회의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또 지방제도로서는 아까 이제 언급을 했었듯이 12목이 지방관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관리제도도 혁파를 해요. 왜냐하면 임시로 있었던 관리들은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향직을 이제 개편하면서 이제 지방 토착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자기의 세력으로 자기들끼리만 이제 했던 그것들을 세력을 이제 약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호장직도 개편하게 됨으로써 이제 관청의 공회전 지급하고 그러면서 이 향직을 새롭게 개편하게 됨으로써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새롭게 왕 중심으로 개편을 하게 되었다는 거, 요거를 알아주셔야겠죠. 자, 유학교육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학교육을 굉장히 중흥시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유교를 이제 중심으로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자, 중앙에는 국자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12목의 여러 가지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함으로써 효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학사상들을 많이 전파시키려고 했다는 점.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이때 당시에 원래 성종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앙통치체제라든지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한번 이 제도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 중기로 한번 가볼게요. 고려 중기의 문벌기족 어디서 갑자기 나왔을까요? 바로 이 호족들이 광종 때 만들었던 과거제도 기억하시죠? 자,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중앙의 관직을 얻게 되면서 문벌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벌귀족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문신들이 우대되는 사회에서 이제 문신이 우대되는 이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 이거 중요하겠죠? 자, 그럼 문벌귀족은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먼저 정치적으로서는 과거와 음서. 자, 이 음서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시험으로 관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 9품까지 해서 광종 때 품계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 9품 중에 5품 이상의 관리를 고위관리로 봐요. 과반수 이상을 보죠. 자, 이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식들에게 5품 이상의 관리는 그 자식을 그냥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넣어줄 수 있는 낙하산이에요. 자, 바로 추천으로 인재 등용을 하는 건데 5품 이상의 관리에 자식에게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관직을 장악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서는 일한 대가로 받는 과정과 그 다음에 품위 유지를 위해서 주는 공헌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재산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서는 이제 왕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력이 센 이런 귀족들과 서로 이제 통혼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서 조금 더 자기의 이 가문들의 힘을 좀 더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문벌귀족들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벌귀족 때 있었던 이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숙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숙종은요, 국자감이 이제 우리가 성종 때 만들어졌죠? 이 국자감에다가 서적포를 설치해가지고 인쇄나 출판을 담당하면서 유학교육을 조금 더 힘을 키워줬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숙종 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은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유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유천은 왕자 출신으로 이제 스님이 되었던 사람인데, 불교통합운동에 이제 굉장히 힘을 키웠던 사람으로 우리가 문화사에서 보면 유천을 제대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유천은요, 이제 주전도감이라고 해서 돈을 만드는 그 일에 이제 앞장서서 사용했던 사람인데, 먼저 고려시대에도 화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화폐가 만들어져요. 성종 때도 이제 권원중보라는 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쓰여지지 않고, 이 수종 때는 의천이 이제 화폐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주정관을 만들어가지고 뭐 은병, 해동통보, 해동원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조를 하게 되는데 잘 쓰여지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수종 때 이제 여진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진족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진족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병 위주가 아니라 호병 위주이기 때문에 기병 위주의 특수부대인 별무반을 만들어준 것도 이 숙종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종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예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문벌귀족 사회가 되면서 이제 국자감이 이제 국가에서 만든 최고의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최초의 이제 쪽지개강사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나오게 돼요. 바로 최충의 부제학당인데요. 이 최충의 부제학당에서 과거 시험에 대부분 장원을 이제 많이 배출할 만큼 굉장히 이제 융성화되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 국자감으로 간 학생들이 이렇게 사학재단이 이 최충의 부제학당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조금은 이제 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관악진흥책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예종 때인데요. 바로 이 양영고하고 칠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영고는 장학재단이에요. 그리고 칠재는 일곱 가지 재능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일곱 가지 재능 중에 무학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무학재는 이 문신이 우대되고 무신이 이제 우대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무신에 대해서 하는 이제 문과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칠재에서는 무학재라고 하는 무예를 가르쳐주는 이게 이곳이 있었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예의상종서나 이런 유교적인 제도를 좀 발전시키고, 또 그다음 뭐 부제도감이나 이렇게 백성들 부위라는 부제도감이나 이제 어려운 백성들이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설치한 병원인 희민도 있었다. 설치했던 게 바로 예종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세히 또 알아봐야 될 왕이 바로 인종입니다. 자, 인종 때는 인종이라고 하는 왕이 했었던 업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이 인종 때 일어났던 사건이 아주 큼지막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인종 때는 바로 이자계매난과 묘청의 서교촌도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인종 같은 경우에는 이자겸이라고 하는 집안이 실은 이제 경원이씨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 이제 왕실의 이제 대대손손, 자기 할아버지는 이자할 때부터 시작해서 대대손손 왕비를 배출했던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한 80년 동안 정권을 이제 장악하면서 왕의 측근 세력이랑 이제 대립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계속 키워나갔던 이 가문이 바로 경원이씨 가문인데요. 자, 이 경원이씨 가문들은 이때 계속해서 왕비를 배출하게 되면서 굉장히 세력이 세지게 되죠. 이러게 되면서 이때 이 인종이 이자겸을 이제 제거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당시 이자겸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자겸이 척춘경과 함께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하지만 이 척춘경이 먼저 이제 그 관군에게 휘유책이 넘어가 버려요. 너 지금 항복하면 뭐 넌 용서해 주겠다. 대신 이자겸을 잡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이제 내분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척춘경은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겸도 나중에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귀향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불비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자, 이 불비가 바로 이자겸이랑 관련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자겸이 영광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조기를 잡아요. 그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려가지고 이걸 임금님에게 진상하면서 굴하지 않겠다. 굴할 굴자에 아니 굴하지 않겠다는 이 불비라는 이름으로 하사를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경원씨 가문이 엄청 몰락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인종의 그 피가 다 이자겸의 딸들이에요. 그리고 인종의 엄마도 이자겸의 딸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종의 이 두 부인은 다 폐비가 돼버려요. 물론 자기 어머니는 폐비를 시킬 수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인종 때 이자겸의 이 두 딸들이 이제 폐비로 되고, 이제 경원이 씨 가문이 완전히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는 거. 자, 그렇게 되면서 이자겸에게 붙었던 문벌 귀족들도 많이 죽었고 많이 귀양도 갔겠죠. 이렇게 되면서 문벌 귀족이 잘 나가던 문벌 귀족이 한번 꺾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때가 1126년인데요. 그로부터 이제 1135년에 묘촌의 서경춘도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묘촌의 서경춘도 운동은,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는 거예요. 바로 서경파였던 묘촌과 정지상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묘촌의 서경춘도 운동을 봤을 때 개경파와 서경파를 비교하는 문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이 묘촌의 서경춘도 운동은 풍수지리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여기 있는 개경의 도가 이자겸의 난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개경의 도가 이미 쇠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난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묘청의 생각이었어요. 그 새로운 곳에 가장 적합한 곳이 서경이다.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묘청은 그 인종을 이제 회유시키기 위해서 인종을 데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서경으로 가요. 가서 이제 뱃놀이를 즐기다가 이 연못에 굉장히 여기 길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침을 뱉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침이 진짜 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개경파 중에 이제 김부식이 연못 밑을 한번 뒤져보라는 거죠. 그 밑에서 기름떡이 발견이 됐어요. 기름은 가벼우니까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바짝바짝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인종은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마음을 조금 돌렸다가 이거 속았다는 걸 안 이유로 다시 이제 개경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때 서경으로 천도를 할 뻔하면서 지어진 궁이 대화궁이라는 이 궁인데요.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묘청은 이제 서경으로 천도할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묘청 같은 경우에는 반란을 서경에서 일으키게 돼요. 국호를 대위라고 하고 연호도 정하죠. 청계라고. 그러게 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김부식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김부식에 의해서 묘청의 서경춘도 운동은 결국 진압이 당하고 말죠.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개경파, 서경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개경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 문벌 귀족들을 말하고요. 서경파는 이제 저기 서경 쪽에 있었던 이제 이 귀족으로 서경으로 천도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파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서경파는 북진정책을 하려고 했고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문벌귀족이 이미 폐쇄화되고 보수화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런 개경파와 서경파. 개경파의 대표적인 건 뭐 이자겸이라든지 이런 또 김부식과 같은 이런 이 문벌 귀족들이고요. 이 서경파는 묘청과 정지성 등의 이 서경에 있는 귀족들을 말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잘 봐두면 좋겠죠.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묘청의 서경춘도 운동 이후에. 결국 분사제도라고 이제 수도가 있으면 그 수도 이외에도 중요시역 있는 지역에 이렇게 분사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분사제도가 폐지하게 되고 서경 세력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힘의 균형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개혁파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신채호라는 역사학자는요, 굉장히 이제 안타깝다는 이 의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요, 이제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민족주의 사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묘촌의 서유촌도 너무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다. 왜냐하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했고, 또 이제 북진정책을 통해서 고구려의 땅을 찾으려고 했던 이런 진취적인 이런 사상을 결국은 이제 친합했던 이 김부식이 속이 좁다, 사대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묘청의 서경춘도 운동이 성공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이걸 굉장히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춘도 운동을 진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벌 귀족까지 이제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벌 귀족들이 이제 아무래도 개경파 위주로 해서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들이 이제 힘이 굉장히 이제 세지게 되면서 이제 보수화되고 폐쇄화되면서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지배층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문신하고 무신하고 있었을 때 무신은 엄청난 차별을 하게 되는데 정3품 이상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고요. 또 과거 제도로 하더라도 문과, 승과, 작과는 보지만 무과는 보지 않았거든요.
무신은 어떻게 해서 무신이 될 수 있는가요? 장군까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요? 그건 바로 무신들의 추천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무신은 무신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하급 이 군인 같은 경우에는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자면 이 무신들이 굉장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두 가지 일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화 같은 경우에는 김보식의 아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 대장군으로 있었던 정중부의 수임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놀기 좋아하는 왕이 의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자, 이 의종이 그 정중부의 수염을 보면서 아, 자네 수염 참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김보식의 아들이 그게 상당히 질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촛불이 바람에 확 꺼지니까 다시 그 촛불을 킨다는 그 명목으로 불을 붙이다가 정중부의 수염에 불을 붙이게 되죠. 굉장히 화난 일이죠.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무신들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문신보다 밑에 있는 무신이 반항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불만이 또 쌓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종이 놀기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놀러를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심심해서 이제 무신들에게 수바티라고 하는 손으로만 싸우는 그 싸움이 있어요. 그걸 이제 늙은 무신이었던 이제 이송이하고 젊은 무신하고 싸우게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젊은 무신이 이겼겠죠. 이때 젊은 문신이었던 할례라는 사람이라서 이송의 뺨을 치면서 이송이 이제 언덕으로 살짝 굴러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재밌다고 웃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신들은 엄청나게 열이 많았겠죠. 그래도 대장군인데. 자, 이래서 이제 칼을 뽑아든 사람들도 있었겠죠. 너무 분해서. 하지만 그날은 디데이였죠. 바로 이때 보현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무신들은 문신들을 베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문신들을 드디어 제거당하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무신 집권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의종은 폐위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무신 집권기에서는 무신들은 왕이 되지 않아요. 절대 왕이 있긴 있는데 꼭두각시왕이에요. 그래서 명신, 희강, 고원 요 왕들이 바로 이 무신 집권기 때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신 정변으로 인해 만들어진 무신 집권기 한번 볼까요? 자, 물론 이제 이 지배층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신이 지배층이었고요. 자, 보면 무신도 이제 이 세계의 시기로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성기, 확립기, 분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형성기 때는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정중부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 아까 수염태였던 그 사람이죠. 자, 이 정중부는 이제 무신정변을 이끌었던 이제 사람으로서 자, 먼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정중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때 중앙에 있는 그게 아니라 무신의 통치기구인 원래 중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었어요. 중요한 방이죠. 자, 이 중방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데 그 회의기구를 조금 더 키워서 이제 본인이 여기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때 이 정중부가 정치를 했던 곳은 바로 중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대승은 정중부의 부하인데요.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죠. 자, 그러게 되면서 경대승은 당연히 두려웠겠죠. 또 누군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위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 경대승이 만드는 호위 군사적인 기구가 바로 도방입니다. 자, 이거 외울 때 기억이 안 난다면 도망가기 편하게 만든 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음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음인은 천미 출신이에요. 엄마가 노비고요. 아빠가 소금장수였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음인은 천미 출신이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형성기 때 이 무신들은 정치를 굉장히 잘 못해요. 수탈을 엄청 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리고 또 이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음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분 상승에 대한 이런 그 욕망, 나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쟤도 하는데. 이런 욕망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농민 천민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형성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중방을 중심으로 이제 해서 정중부는 정치를 하게 되고 경대승은 도방을.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무신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때 당시에 서경에 있었던 서경유수의 김보당과 이제 조이총. 그다음에 교정승려들은 아무래도 이 문벌귀족 때는 교정승려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무신 때는 교정승려 교정을 별로 쓰지 않고 선종을 많이 쓰게 돼요.
선종을 많이 이제 옹립을 하게 되니까 교정 승려들이 피복사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응이 최충원이 죽였습니다. 성씨가 다르면 거의 죽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중방에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치를 하는 기구를, 확실한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교정도감을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자면 이 교정도감에서 역정, 여러 가지 국정을 총괄하는 이 최고의 정치기구를 삼아서 왕도 갈아치웠던 사람이 바로 이 최충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최우 같은 경우는 최충원의 아들인데, 이 최우는 인사인정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최우 때는 정방이라고 하는 이제 추천으로 이제 관직에 사람을 등용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무신들은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을 과거를 통해서 들여보낼 수 없을 거예요. 왜? 무과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천으로 관직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인정을 담당했던 정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문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문인들의 수기기관이었던 이 서방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서방은 글서자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최충원 때 이 도박을 좀 더 확대 실시하게 됐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최충원도 이유민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박을 좀 더 확대 실시하게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삼별초라고 하는 이 분사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 삼별초는 원래 이제 우리가 최우 때 이제 설치를 한 건데, 처음에 이제 야별초에서 분리가 되었던 좌별초, 우별초. 몽골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신우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좌별초, 우별초, 신우군을 합쳐서 우리가 삼별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삼별초는 나중에 이 최후 때 쳐들어오는 몽고에 항쟁을 하면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우리가 삼별초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자 보면 이때 이 최우라고 하는 이 사람 때 이제 몽고가 쳐들어왔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열심히 이때까지 황립기까지는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무난 통치를 했다는 것도 계속 이제 이 무신들은 공통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계기로 가게 되면 결국 몽고에 항복을 하고 말아요. 이제 몽골이 이제 결국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김준이면 있는 거. 자, 요 체제도 결국 붕괴가 되고 말고요.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항복을 하지 않고 싸우고자 한다면 이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해전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섬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삼별초도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섬 위주로 해서 이제 후퇴를 했던 걸로 보면 이제 육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해전에서 약하다. 이 몽골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몽골이랑 싸우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몽골은 계속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요구를 하게 돼요. 이때까지는 환도 안 하다가 이 붕괴기 때 항복을 하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당시에 농민총리 문기가 많이 일어났다는데 어떤 문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사회 경제적인 모순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제 반란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또 이때 무신들이 토지 견병은 당연히 많이 하게 되고 지방 관리들도 가혹하게 수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은 또 여러 가지 정권 다툼으로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는 틈을 타서 이렇게 봉기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 농민 봉기로 보면 뭐 효심의 난, 그 다음에 김상희의 난, 특히 이 봉기는요, 명종과 신종 사이에 30년 동안 거의 이 혁명기 때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제 평민인데 천민 취급당하는 애들이 있었죠. 바로 향소 부곡 사람들이에요. 이 소에 해당하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향소 부곡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주에 이제 관노의 난, 관노기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이제 신분해방적인 성격을 보자면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정의 난,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만정의 난이 신분해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난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무신정권기 때 바로 이렇게 있었던 이 통치기구의 변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일단 정종부가 이렇게 중방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경대승은 이제 호위부대인 도방을 설치하고 이음이 때 이렇게 농민촌민 군기가 많이 일어났다랬죠. 이제 최충원은 정치기구로 교정도감을 다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정치를 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최후 때는 인사해명기구로 정방과 서방을 설치하고 군사기구로 선별총까지 설치를 하게 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최씨 정권 때 웬만한 이부신 집권기 때의 모든 정책들을 이제 확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무신 집권기 때, 이제 한미기 때가 그나마 가장, 좀 평온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무신 집권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왕권은 굉장히 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 세력도 이제 이렇게 문신에서 무신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 당시에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볼 건데 전시가 체제라고 우리가 수조권 체제라고 나와요. 수조권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붕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무신집권기 때 몽고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불이 타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각각의 대외 함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려시대는요. 굉장히 이제 친선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친송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문화적인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이제 중립 정책하면서 이제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볼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제 친송 정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난도에서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송나라랑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었죠. 이에 비해서 거란이랑은 구역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태조 왕건 때도 우리가 봤겠지만 만봉교 사건 기억하시죠? 그 만봉교 사건으로 봤듯이 거란을 굉장히 적대시했고 훈유십조에서도 거란을 적대시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금수의 나라다, 즉 짐승의 나라니까 이 거란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기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란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정종 때는 광군사라고 해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면 막아내는 광군사라고 하는 군대도 조직이 되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거란은 일단 1차로 쳐들어왔을 때 송나라하고 무역을 끊고 이 거란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친하게 지낼 것을 요구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또 이제 고려가 또 이제 왕건 때 북진정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때 이제 소선영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서희장군이 출동을 하게 돼요. 이 서희장군하고 소선영과의 대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소선영이 그러죠. 자, 너희는 어째서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면서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 땅을 내놓은 거야. 그랬더니 서희가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소선영이 그러죠. 너네는 어째서 우리랑 더 가까운데 우리랑 교류를 하지 않고 송나라랑은 교류를 하느냐. 송나라랑 교류를 끊고 우리와 교류를 하자. 그랬을 때 서희가 했던 얘기가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이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진족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거란족이 있죠. 여기 송나라가 있고요. 여기 이제 고려가 있겠죠. 자, 이때 거란에게 가려면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진족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거란이 이 땅을 찾아서 고려에게 준다면 너네와 왜 교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소소년이 바로 이 땅을 고려에게 주기로 하죠. 바로 이렇게 해서 얻은 땅이 바로 외교단판으로 말로써 얻은 외교단판으로 얻은 강동육주입니다. 자, 이 위치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동육주를 획득하고 이제 1차 때는 물러갔죠. 근데 교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2차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당시에는 이제 그 현종 때인데요. 이때 당시에 천추태후라는 이 목종의 이제 엄마가 있었는데, 이제 이 목종의 엄마가 김치양이라는 사람이랑 이제 같이 짜가지고 자기 아들이었던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왕위에 오를 거라는 그런 반란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걸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강조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때 당시에 강조는 굉장히 유능한 장수로 보여지는데요. 거란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강조에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러 왔다고 하면서 2차 진입을 하게 되죠. 결국 강조의 정면을 부실로 해서 이들이 이제 거란 쪽에 쳐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나주로 피난을 가게 되면서 이제 개경이 함락이 돼버렸는데 이제 현종이 이제 다시 이제 입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양규가 거란군을 이제 귀주에서 이제 그때 격파를 하면서 네, 결국 2차 때 물러가게 되는데요. 3차 때 다시 쳐들어와요. 왜냐면 이 강동들끼리 내놓으라는 거죠. 왜냐면 교류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소배압이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이끌어서 3차를 물리치게 되죠. 귀주는요, 여기 강동 6주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이후에 우리도 이제 국방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북경성 근처에다가 천리전성을 쌓고요. 여기다 천리전성 쌓고요. 또 개경 근처에다 나성을 쌓게 되죠. 이 천리전성은요, 고구려의 천리전성은 더 북쪽이고요. 여기 있는 고려의 천리전성은 여기 지금 북한 땅에 있는데, 강동 입주 바로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멀귀족 시기에는 누가 쳐들어오게 되죠? 여진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윤관이 숙종에게 말해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윤관이 별무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여진족은 원래 우리나라 이 고려에 있어서 뭐 귀화도 하고 또 원래 이제 토산물 바치면서 여러가지 고려에서 관작도 수여받고 하는 좀 이렇게 친근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진족이 이제 배가 고플 때쯤 되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이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결국 이 여진족에게 동북구석이라고 하는 이 땅을 빼앗게 되는데요. 이 빼앗은 이후로 여진족이 계속 쳐들어오게 돼요.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돌려달라고 쳐들어온 이 여진족을 막아내기가 귀찮았는지 아니면 막아낼 수가 없었는지 그냥 국방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돌려줘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 문벌귀족의 기품도 조금은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벌귀족은 이제 폐쇄적이고 보수화되면서 이제 전쟁 차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동북구성을 다시 1년 만에 돌려주게 되었다는 거. 자, 이후에 여진족은요, 자, 송나라를 침입을 해가지고 북쪽 땅을 뺏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나라로 이제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강성해지죠. 자, 이래서 또 우리 고려에 쳐들어와서 사대욕을 하게 되죠. 이때 문벌귀족은 말했죠. 싸우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묘청에서 서현천도의 서경파가 이겼으면 아마 이 여진족의 이 그 사대 요구를 거절했을 건데 그때 개경파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개경파는 이 사대 요구를 받아들여버리죠. 그래서 여진족과 사대를 하면서 결국은 평화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지권기 때 쳐들어왔던 몽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몽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제, 자, 1차 침입, 침입을 하게 된 계기는요, 일단 몽고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일단 우리가 이제 거란족을 소탕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해줬다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자꾸 조공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공을 또 독촉하고 돌아가던 이 사신이었던 저요구가 결국 국경선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아니었겠죠? 물론 우리가 했을까요? 일단 요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우리의 사신이 너네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너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1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박서가 귀주성에서 이제 항전을 하게 되고 노비나 장륜까지 다 항전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든 망화됐어요. 자, 그 결과적으로 이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몽고군들은 해전에 약하기 때문에 강화도로 이제 천도를 하게 돼서 장기적으로 이제 몽고에게 항전을 하기 위한 천도태세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때 강화도에서 간척사업도 만들어지고 이제 강화도에 이제 고려 이제 도성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천도를 했기 때문에. 자, 결국 몽고랑은요, 우리가 40년 동안 6차례나 싸우게 되는데요. 먼저 2차 침입 때 우리가 크게 한번 이겨요.
바로 김윤우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살리타이를 한 방에 죽게 만들면서 이제 이 처인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몽고족들은 이제 살리타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갑자기 화살을 맞아서 죽어버리니까 이제 급영역을 받던 그 체계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 틈을 타서 이 그 처인성에서 크게 전투를 이제 이겨버리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삼사친일 이후부터는요, 우리 황룡사 구축목탑이라든지 초조대장경, 속장요 다 부탁을요. 그래서 이 몽고의 침입에 부처님의 힘으로 빨리 이 몽고의 침입을 물리쳤으면 좋겠다는 이름으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죠. 이 장경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남아있죠. 자, 결국에 민중들도 굉장히 한 거를 열심히 했어요. 뭐 황주부근의 동선주 전투라든지 광주의 광화산 조정 이런 정부군하고 함께 활동을 하긴 했어요. 40년 동안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에는 이 하층민이나 이런 노력들도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이죠. 네. 붕괴기 때 항복을 하고 말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 몽고한테 항복을 하게 되면서 몽고가 세운 나라인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력인 권문세족이라는 지배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권문세족은요, 굉장히 출신 성분이 제일 다양합니다. 자, 원나라에게 충성했던 이 귀족들을 다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호족 출신도 있겠고 문벌귀족 출신도 있겠고 무신 출신도 있고 노비 출신에다 평민 출신에다가 몽고말을 좀 잘한다든지 매를 갖다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위에 맞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문벌귀족을 권문세족으로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은 마찬가지로 무신과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로서 이제 등극한 이 관리들 귀족들은 아니라는 거.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신 때 만들어진 정방을 통해서 이제 추천으로 들어온 관리들이 바로 이 검은세족이죠. 이 검은세족은 친우파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제 고려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자주성을 실현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몽고 같은 경우가 이제 송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원이라는 나라로 이제 중국을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고려까지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쳐다본 나라가 바로 일본이겠죠. 그런데 해전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려군을 이용해서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행성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 장소에서는 일단은 이 일본을 원정하러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서 같이 가죠. 하지만 태풍이 두 번을 불게 되면서 결국 일본 원정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동해성은 우리 이 고려의 내정간섭을 하는 기구로 전락을 하고 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군이 이 정동해성에서 이제 비록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장소이지만 결국 우리의 내정간섭을 함으로써 이 권문세족이 이 정동행성으로 장악을 하게 되고 이거 이후에 하부 기간으로 이제 보면 이문소 때 이 권문세족과 같은 이런 부원세력의 대변소가 되고요. 순마소는 이제 경찰 업무를 맡고요. 만호부는 이제 군사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다루바치는 이제 몽골군이 점령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감찰이에요. 이 다루바치를 파견해서 우리를 감시하게 되는 거죠. 자, 입성책동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원나라에 워낙에 충성을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까 원나라의 그 내부에 있었던 이 관부로 이 고려를 귀부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를 들어서 원나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입성책동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에게 불만을 품은 주로 이 세력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정동행성 이 자체를 원의 내지에 설치된 여러 행성 안에 있는 그 원나라 구독기구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결국 이제 공민왕 때 그 입성책동은 폐지가 되게 되죠. 자, 여러 가지 법속이 또 몽골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몽골식 이름이라든지 몽골어, 몽골식 변복, 그다음 변발, 머리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잘라서 앞에 미는 거. 자, 그리고 왕족의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왕실끼리 왕족끼리 결혼하는 것도 금지를 하게 되고요.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고려의 풍속이 원나라한테 이제 많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원나라 풍속이 우리나라에 왔던 이거를 우리는 몽고풍이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몽고풍에 해당하는 게 소주, 설렁탕, 만두, 또 연지곤지, 그 다음에 여러 쪽돌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몽고풍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려의 풍속이 몽고에 유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걸 바로 고려양이라고 해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먹는 걸로 보면 떡 같은 경우가 이 고려양에 해당이 되겠죠. 관제도 격화됩니다. 당시 이제 원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이성육부체제를 완성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관제를 격화해서 이성은 일부로, 그 다음에 육부는 사자로 줄여버리고, 왕이 이제 우리가 조나 종이라고 하는 이걸 썼었는데, 이걸 왕이라고, 우리가 부마국이 되면서 왕이라고 격화시켜버리고, 그 앞에 충자를 붙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왕이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혜왕, 충모왕, 충정왕 이런 식으로 앞에 충자를 다 붙여야 해요. 그러면서 원나라 공주를 우리의 그 황후로 맞이해야만 했는데, 자 이때 이 우리가 그 원나라 황제의 이제 사위의 나라가 된 거죠. 우리는 부마국이라고 하죠. 자 영토도 산출하게 되는데요. 쌍성총단부, 동령부, 탄다총단부. 자, 이 쌍성총단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쌍성총단부라고 보고요. 여기가 동령부, 제주도를 탄마총단부라고 하죠. 이 쌍성총단부는 결국 돌려주지 않는데요. 이 탄마총단부하고 동령부 같은 경우에는 충렬왕 때 돌려줘요. 우리가 돌려달라고 해서. 근데 이 쌍성총단부는 이 고민왕이 싸워가지고 뺏어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수탈로 우리 금, 은, 인삼, 또 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사냥하고 나면 매가 쫙 올라가고 그 사냥 잡혔던 거에서 위에서 이렇게 쫙 돌죠? 굉장히 그게 아름다웠겠죠? 예뻤겠죠? 거기다 하얀 매를 봐봐요. 너무 멋있겠죠? 그래서 그 매를 잡는 해동청이라고 하는 이거를 설치를 함으로써 이제 매를 잡는 기관에 이제 매를 잡는 기관을 만들고요. 내시라든지 공녀도 증발하게 되는데,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다루가치도 파견해서 내정관사가 되는 거죠. 자, 왕도 빈번히 교체가 됐어요. 이때 이 충렬왕 같은 경우에도 세 번 정도 왕위에서 내려왔다 다시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충자 사용해서 충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 개혁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자, 먼저 충렬왕부터 한번 개혁정책, 어떤 개혁정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충렬왕 때는 이때 당시에 권문세종에 의해서 억울하게 땅을 뺏기거나 억울하게 이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채노비로요. 자, 그래서 이들을 풀어주는 전민변종도관이 설치가 되고, 이제 북한을 이제 진흥하기 위해서 경사교수도감이라고 하는 관악부흥책도 만들게 되죠. 이때 당시에 경사교수도감은 고급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잘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 충선왕을 한번 볼게요. 충선왕은 굉장히 한 일이 많아서 잘 봐둬야 되는 왕인데요. 먼저 개혁기구로서 사림원을 둘 수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관제도 새로 개편하고 이제 전농사라고 해서 농장을 굉장히 권문세종이 확대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 토지제도가 너무 논란해지니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전농사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전민변종도감을 계속 이제 실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경법이라고 해서 국가 재정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권문세종이 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전매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경법이라고 해서 충선왕도 소금을 팔았어요. 당시에 이제 가경법은요, 이제 국유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소금을 파는 건 국가에서만 하는 걸로.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이 가격을 정해서 이거를 사려면 의협청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하고 사적으로 절대 소금을 못 팔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국가 재정을 이제 채우는 거고요. 자, 만권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원한석기 때는 이제 안양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왔던 이걸 봤을 때 만권당이라 해서 여러 가지 학문 연구기관이에요. 자, 당시에 이제 유학을 연구한 데 주로 여기서 성리학이 연구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지식인들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신신사들부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충무관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충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도감이 바로 이 개혁정치 기인데요. 당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권세자들이 이제 뺐잖아요. 토지를. 그러면 그걸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일반 관리와 국역을 부담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녹가전을 지급해줌으로써 이제 국가체제를 다시 정비하려고 했던 왕이에요. 하지만 이 충렬왕, 충선왕, 충무관 때 이루어졌던 모든 이 충자 들어간 왕들은요, 이 개혁정치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자, 왜 실패라고 했냐면, 원나라에서 뭐만 하려고 하면 불러요. 왕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원나라로 가서 정신교육 받고 다시 돌아가도 좋다 그럼 다시 와서 또 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충자 들어간 이 왕들은 개혁정책을 다 성공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를 성공시켰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개혁정책을 했는데 충민왕이 아니라 공민왕이네요. 자, 충자를 쓰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공민왕 때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바로 이 배경이 이렇게 이 개혁정책을 시행하기 좋은 배경으로 바뀌었다는, 정치적인 배경이 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원나라가 새롭게 중국에서 이제 새로운 이 중국의 새로운 중국 세력들이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서로 세력이 교체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려에게 이제 즉흥적으로 막 간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정동에서 폐지하겠죠. 입선책동도 공민왕 때 없어지고요. 관제도 다 다시 이제 격상을 시키고, 몸몹실 법선이라든지 풍속을 다 금지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영토상실에서 우리가 쌍성총관부 안 돌려줬다 그랬죠? 그것도 무력으로 이제 잡게 되고, 충자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 부마국으로는 여전히 이제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라고 해서 원나라 공주를 항으로 맞이했는데, 이 노국대장공주를 굉장히 사랑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공민왕도 노국대장공주가 죽고 나서는 조금 정치에 이제 잘 못하게 된 정치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전까지는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굉장히 잘 추진을 했고, 이 노국대장공주도 그 반원 정책을 굉장히 지지했다고 하죠. 자, 그럼 대외 정책으로 또 이제 했던 게 뭐냐면요. 이제 이 권문세족이랑 열심히 싸워야 돼요. 권문세족은 당연히 이 공민왕의 정책을 다 반대하겠죠. 친노파니까요. 이때 권문세족의 대표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기철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권문세족들을 이제 억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방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바로 여기 있는 최후가 만들었던 추천 그 인사행정기구죠. 추천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 정방을 폐지해버리고 과거제도를 다시 부응해요. 그래서 이제 정방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이제 배제하고 새롭게 과거제도를 부응해서 성리학을 연구했던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이 지배층이 이제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는 이 신진사대부가 그렇게까지 힘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 새로운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층을 키워냈다는 거에 좀 의외를 두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돈이라는 사람이 바로 스님인데요. 이 스님이었던 신돈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충렬왕 때부터 실시했던 전민변정도감 있죠. 억울하게 땅을 뺏겼던 사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정책인데요. 자, 이 전민변정도감을 이제 신돈과 함께 이제 그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신진사대부를 새로 등용하고 이제 새로운 사상을 다시 맞이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 신진사대부는 이때 당시에 공민왕이 이제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다음에 절을 크게 짓는 등, 백성들을 좀 혹사시키는 등, 좀 약간 공민왕스럽지 않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이때 이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기 측근이었던 홍륜이라는 이 부하한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공민왕의 세력에 이 신진사대부는 아직은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실정이 못됐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 공민왕이 죽은 이후에 이 신진사대부는 힘을 점점 키워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훈곤적과 외부의 침입이 있었을 때, 이 훈곤적과 외부는요, 이때 이 원 간섭기 후반 때부터 고려 말기 때까지 빈번하게 쳐들어왔었는데, 특히 이 외부 같은 경우에는요, 공민왕이 외부에 밀려가지고 저기 안동까지 피난을 가기도 하거든요. 이러면서 이 외부가 출몰했던 거는 이 원 간섭기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국방력이 미비하고 또 예를 들어 배고픔 쳐들어오고 부족한 식량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된 건데 이 외부를 격퇴했을 때 굉장히 힘이 된 세력이 하나 있었죠. 바로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자, 이 신흥 무인 세력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대와 최양과 같은 이 세력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인데요. 싸웠다면 백전백승이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신흥 무인 세력이랑 나중에 이 신진사대파 힘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개창하는데 이제 개창을 하게끔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부 합작이죠. 자, 그래야 되면서 이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되며 이때 이 신진사대부가 이제 사대부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호족의 시대가 아니라 사대부의 시대로 넘어가는 게 바로 조선시대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국민왕의 모든 이 개혁정책은요, 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 이유는요, 권문세족의 압력이 너무 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를 도와줘야 했을 때 너무 세력이 미약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고려시대에 대해서 한번 다섯 개의 시기로 쪼개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좀 한번 정리해보면서 중요한 부분은 한번 더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초기에서는요, 자, 호족 시기, 고려 중기에서는 논벌, 그 다음에 자, 무신직거기에서는 무신, 원간섭기에서는 권문세종, 고려 말기에서 신진사대. 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고려시대라고 한다면 이 다섯 개의 시기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왕 같은 경우에는 태종, 광종, 성종이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왕도 시험에 잘 나온 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문벌기족에서는요. 특히 이제 이자계회남과 묘청의 서유춘도동 중에서 특히 묘청의 서유춘도동이 개견파, 성견파 싸우면서 나왔던 그 세력 비교하는 부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는 이 형성기, 황립기, 분계기를 이루어진 무신들이 정치, 인사, 군사기구로 설치했던 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이때 당시에 고란의 침입, 1차 침입, 서희, 강동 6주, 그 다음에 2차 침입, 양주, 3차 침입, 강남천의 귀주대처. 자, 그 이후 여진족은 이제 변로관을 만들어서 윤관이 여진족 격퇴해 되면서 동목구석 찾았지만 결국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 자, 몽골의 신임은 40년을 싸웠지만 결국 2차 때 이제 있었던 김윤도의 청의전 전투 잘 알아두시고요. 삼별초의 대외연직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 간섭기 때는 우리가 뭘 뺏겼고, 그 다음에 개혁정치로서 충렬왕, 충선왕, 충모왕, 이런 왕들이 어떤 개혁정책을 시도했는지 그 개혁추진기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전민병종도관, 그죠? 경사교수도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가경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충무원 된 정치도관을 통해서, 그리고 공민왕 때 우리가 뭘 찾았고 결국엔 실패를 하게 되지만 이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공민왕이 이 원명교체기 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좀 실현은 좀 있었지만 어떤 일들이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가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이 이 홍범적과 외부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해서 둘이 나중에 손을 잡게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 수업은 조금 길어졌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고려의 제도사와 네, 경제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